황금 다발은 여행용 가방에 담겨 청와대 부근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호 원장하고 원세훈 원장한테 돈 받으신 겁니까?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5월 만 원권으로 만든 현금 다발 2억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앞에서 국정원 예산관으로부터 현금 다발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현금 다발은 여행용 가방인 캐리어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이비서관이 특활비 5천만 원을 민간인 사찰 폭로자의 입을 막으려고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특발 2억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앞에서 국정원 예산관으로부터 현금 다발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현금 다발은 여행용 가방인 캐리어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호 원장하고 원세훈 원장한테 돈 받으신 겁니까?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5월 만 원권으로 만든 현금 다발은 여행용 가방에 담겨 청와대 부근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